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송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5일 오전 8시 31분자로 이제 팀파이트 택티스 롤토체스 10.16 패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하이라이트로 알아보자면은 시공간과 방군, 우주의 적이 시너지상으로는 조금 상향을 먹었고요. 그리고 챔피언으로는 피오라, 제드, 징크스, 갱플랭크가 상향을 받고 아이템도 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정의의 손길과 총검, 스태틱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 루난, 파쇄검 정도가 상향을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으로는 이제 선봉대, 육선봉대가 너프가 되었고요. 뭐 챔피언으로 짜잘짜잘하게 바드와 피즈, 진, 티모가 소폭 너프가 있고 삭제되는 은하로는 성단 은하계가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고요. 신규 우주로 재활용의 세계 은하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10.17 패치에 관해서 말해보자면은 일단 패치 기간이 길게 지속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운타임을 동반한 패치는 진행되지 않지만 세부 밸런스 변경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이제 롤체 대회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대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크게 막 패치를 하진 못하니까 이제 세부적인 밸런스만 패치하고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은 좀 심한데 아무튼 패치가 좀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꼬마 전설이가 세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일단 멜리스마, 오 너무 귀엽죠 멜리스마, 그리고 산란꼬리, 오 하트. 너무 귀엽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우리 깃털기사 펭고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일 귀엽습니다. 그냥 최고 전엄이에요. 만일 진짜 전에 산 사람들은 억울해. 왜냐면 이 깃털기사 펭고가 너무 짧기 때문이지. 체계로 가서 신규 은하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활용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제 챔피언을 판매하면은 해당 챔피언이 가지고 있던 완성 아이템이 기본 아이템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갑바랑 운전자 나와서 파쇄검으로 쓰다가 갑바 운전자 하나 더 나와가지고 챔피언 판매해서 이제 덤블조끼랑 용벌로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실력적인 은하? 더 실력을 추구하는 은하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삭제된 은하로는 성단 우주가 삭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두 개의 별이나 그런 거 삭제해달라고 하는데 개발자 피셜로 순서대로 삭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은하가 추가된 순서대로 삭제가 되고 있어서 두 개의 별이 삭제되려면은 아직 좀 한참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편의성으로는 이제 게임 내에서 아이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 아이템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여 완성 아이템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 외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죠. 이제 현재 조합할 수 있는 완성 아이템 밝게 표시되고 툴팁의 아이템 조합이 표시되고 모바일 버전에서는 아이템을 누르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아마 보물창고가 삭제되나? 얼마일까? 이번에 아이템이 좀 크게 바뀌었는데 이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아이템이 많았잖아요. 무조건 이 이온 충격기 같은 거 만들지만 다른 건 안 만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정의의 손길이 이제 평타 치면은 체력 50 회복 정말 있으나 마나 한 거였지만 이제 기본 공격 및 스킬로 입힌 피해량이 50% 회복, 그러니까 천상 시너지가 훨씬 천상 시너지보다 훨씬 좋죠. 이제 이거를 좀 정의의 손길도 상당히 핫하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50% 회복이면은 이게 큰데 스킬로 입힌 피해량의 50% 회복이 왜 좋냐면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손길을 평타챔밖에 못 넣었어요. 평타를 많이 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제이스 같은 거에 넣어도 이제 총검급으로 피읍을 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총검보다 피읍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총검은 체력 회복 초과분이 보호막으로 전환되는데 최대 보호막 흡수량은 400이고 이 뜻은 그 세미 수호자의 느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우솔이 총검을 가진다면은 궁을 쓰면서 체력을 회복할 때마다 이제 최대 보호막 400까지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요. 보호막도 쌓이고 체력 회복도 하고. 강철의 솔라리는 이제 보호막 개수가 2성 3성일 때 소폭 25 정도 버프를 받고 루난의 허리케인도 공격력 개수 5% 버프긴 한데 이게 루난의 허리케인 자체가 초진 루난 말고는 솔직히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력 개수를 버프 시켜주긴 했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태틱의 단검이 두 피해량이 90에서 85 망했다. 와 무슨 스태틱 높여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스태틱의 단검이 보호막을 가진 적이나 CC에 맞은 군중제 효과에 적중된 적에게
고정 피해를 85 추가로 입히기 때문에 이제 CC 가진 조합이 스태틱을 가진다면은 또 보호막이나 그런 거를 훨씬 깨기 쉬울 것 같아요. 즉 수호자 같은 거에 하드 카운터가 될 거라는 예정이죠. 그리고 파쇄검의 무장 해제 확률이 25%에서 33%. 무려 파쇄검 4개를 가면은 확률이 100%였지만 이제 3개만 가도 확률이 99%는 개소리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무장 해제 확률이 엄청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정확한 확률은 누군가가 댓글로 알려줄 겁니다. 이제 특성으로 가보면은 마나 약탈자 특성과 이즈리얼의 스킬, 침묵의 장막이 모두 마나 그 소모량을 늘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40%에서 30%로 감소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나르 패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시공간의 공격 속도 증가 주기가 기존에 상당히 좀 늘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8초에서 3초, 1초, 0.5초. 이거 뭐 탈시공 제라스 한번 더 해줘야겠죠? 이거는 0.5초니까. 0.5초 이거는 엄청나게 버프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바로 써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잠입자의 도약 시간이 0.6초로 고정되는데 이제 잠입자를 선봉에 배치해도 더 빠르게 적의 후방으로 도약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채팅창으로 아 이거 잠입자 선봉 앞에 두면 돼요 파동님 했는데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앞에 두면 더 빨리 점프했구나. 하지만 이번 패치로 이제 막혀서 어디에 둬도 점프 시간이 똑같다고 합니다. 메카는 초반에 약간 극소하게 너프를 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방군의 보호막이 3방군일 때는 똑같지만 6방군과 9방군일 때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버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해적의 아이템 확률이 무려 25%에서 33%. 이거는 미쳤죠. 이제 진짜 우주해적 아이템 먹을 확률이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그 선봉대가 6선봉대가 방어력 1000이 라위가 있어도 솔직히 거의 안 뚫리기 때문에 이게 간간이 사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해서 100을 어느 정도 너프 시켰네요. 물론 잔나로 카운터는 가능하지만 이제 극천상기 같은 경우에는 뽀삐랑 레오나를 이제 창고에 보관하고 만날 상대를 카운팅하면서 이제 육선봉대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챔피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챔피언으로는 피오라가 1단계 세력이 50 버프가 됐고요. 그리고 제드가 공격력 강탈이 2성과 3성일 때 8%와 그리고 10%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공격력을 이제 더 뺏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 같아요. 바드가 초반에 이제 그 파란 박스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사기적인 면모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1성일 때 마나 기본 지속 효과를 조금은 너프 시켰네요. 마이의 3성의 고정 피해량을 이건 너프를 했어야 됐어요. 25 정도 너프 시켜줬고요. 4단계 챔피언으로는 피즈 궁극기가 1성일 때 50 정도 너프를 먹었습니다. 진은 공속 소폭 감소, 징크스는 공격력 5를 버프해줬고 티모는 공격 속도가 0.05 정말 쥐꼬리만하게 너프를 했네요. 아 물론 진도 똑같아요. 그리고 갱플랭크의 궤도 포격 피해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버프를 먹었죠. 1성일 때 100, 2성일 때 100 정도 버프를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게 갱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렐로라든지 이온이라든지 데캡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쓸큰지류를 기본적으로 하나는 장착을 하기 때문에 이 100 이상의 효과를 분명히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의 그 우주 해적 버프와 맞물려서 상당히 뽑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뒤집개 특성으로 가보자면은 뒤집개가 이제 특성을 활성화해도 큰 효과가 솔직히 되진 않았어요. 그냥 시너지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정도지 크게 효과를 못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 보상을 증가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방군의 보호막이 9방군일 때 보호막 400 그리고 추가 피해량이 5%가 더 추가되고요. 별수호자는 9 별수일 때 추가 마나가 15. 전투기계는 피해량 및 회복이 880에서 1000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별은 공격력 및 주문력 10이 올라가고 잠입자는 공격 속도 30%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해당 효과를 활성화하면은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흥미로운 전투가 될 거라고 개발자가 말했는데 이건 무조건 승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눈이 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무조건 승리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모르겠네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삼성 챔피언 밸런스로 가볼게요.
이제 보조 챔피언을 필두로 삼성 챔피언을 좀 자주 만들도록 라이엇이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을 찍었을 때 스펙 자체가 몇몇 챔피언들은 생각보다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킵하고 가는데, 이제 그런 보조 챔피언들을 좀 버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코스트 챔피언으로는 레오나 궁극기가 200 감소해서 400, 조금이 아닌데? 버프가 조금이 아닌데? 엄청 버프인데? 뭐 말파이트가 에너지 방패가 60%에서 70% AP 말파 떡상이요. 그리고 뽀삐랑 방패 던지기랑 보호막 흡수량이 소폭 버프를 먹었는데, 이건 근데 뽀삐는 전에 너프를 먹었었잖아요. 그 삼성 캡틴 포메리카 그 시점에서 너프를 먹어서 기존보다도 그래도 더 약하지 않나. 그리고 직스의 피해량이 5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단계 2단계 챔피언으로 가보자면은 아리가 약 50 정도, 구슬이 50 정도, 이것도 상당히 크죠. 애니도 그 방패 폭발 피해량과 보호막이 100 버프를 받아서 삼성 애니를 이거 메카에 쓰기 아쉽겠는데? 그냥 삼성 애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블리츠크, 블리츠크 로켓온 피해량이 850에서 1337. 이제 그랩을 하면은 진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AP까지 간다면은 마법 블리츠크 랭크를 한다면은 진짜 레알 한방 블리츠크 랭크를 할 수 있겠죠? 각이다. 마법 블리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다리우스 궁극기가 800에서 888?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 일단 버프 됐고요. 그리고 루시안이 궁극기가 저번 버프 추가로 또 50이 더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데카이저 보호막도 50 늘어나고, 노틸러스 충격 분화고 피해량이 100? 와, 피해량도 100 올라가고, 무엇보다 기절 지속 시간이 5초에서 6초로 올라가는데, 이러면은 제가 전에 했던 그 쇼진 고연포 루난 공중에 한번 뜨면은 내려오지 않는 노틸러스를 한 번 더 해볼만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큽니다. 이즈리얼이 궁극기가 솔직히 좋긴 했는데 피해량은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궁극기 피해량이 두 배가 됐습니다. 물론 이즈리얼 그 마나 소모 그게 조금 너프를 받긴 했지만 무슨 두 배를 버프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버프가 됐고요. 그리고 럼블 화염방사기 피해량이 150. 이거 뭐 천상 럼블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개발자 말로는 지금이 럼블 충분히 좋은데 왜 쓰냐고 하는데 좋으니까 더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했다고 해요. 바위의 피해량이 1차 어깨빵이 250 늘어나고, 그리고 2차 피해 어퍼컷이 10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베인의 결전의 시간이 50%. 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버프가 꼭 필요했죠. 4단계 챔피언으로는 나르 체력이 4000에서 5000 의미 있나요? 리븐이 에너지 가르기 피해량이 150 버프에다가 보호막 200. 그리고 리븐 에너지 파동 피해량이 500 정도 버프 됐는데, 4단계부터는 삼성을 찍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패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단계 챔피언 잔나의 궁극기가 기절이 1.5초에서 8초. 잔나가 궁극기를 한번 쓰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이거는 해볼만 하죠? 충분히. 이것도 각이다. 이 잔나도 한번 해야겠다. 뭐 이 정도로 패치노트를 알아봤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전체적인 삼성 스펙업, 이즈와 블리츠 등등에서 전체적인 삼성의 밸런스가 스펙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기대값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더 뽕맛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의 적 버프. 우주의 적이 이제 갱플을 필두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리우스, 우주의 적 확률업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징크스 아까 버프까지 있어서 징크스 쓰는 우주의 적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공간이 상당히 버프가 되어서 압도적인 공속으로 어떤 조합에 어떤 챔피언을 쓰든 압도적인 공속으로 한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류가 생기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아이템 버프, 스태틱과 파쇄검, 정의의 손 등 상당히 아이템을 버프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나머지 아이템은 글쎄 라는 물음표가 한번 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깃털기사 존엔 귀엽다. 깃털기사 존엔 귀엽다. 이 정도로 패치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패치 노트를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